이 뉴 스타트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희미해지면 뉴 스타트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영적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뇌파를 지배해 가지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마침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에너지의 중요성 또 영적 에너지의 그 확실한 존재를 잊어버리면 뉴스타트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시겠죠? 자,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보면 마인드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매그넷은 뭐예요? 매그넷은 뭐예요?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근에 정신과에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다든가 그런 환자들에게 항우울제를 줘봐야 뭐 그거는 약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그 우울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 우울증에서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서 그 우울증 환자들의 뇌세포가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엔돌핀이 생산 안 되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기쁨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 박수 치고 기뻐하고 그런데 자기는 전혀 안 기쁜 거예요. 왜? 기뻐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하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마음도 또는 감정, 느낌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유전자의 작동 여부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돌핀 말고 또 이제 중요한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엔돌핀은 기쁨을 관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평안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저 세로토닌 유전자도 꺼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죠. 그래서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평안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무선적이 돼요.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안 날 것 같아 자꾸 이런.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악령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기가 참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악령들이 유전자를 끄고 악령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래서 내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 나쁜 파로 만들고 그래서 유전자를 자꾸 혼란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세로토닌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잠을 또 잠 못 자요. 그것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수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물질이 있냐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 나는 만족해. 예. 예, 그 물질을 CCK라고 합니다. CCK. 예. 이는 약자인데,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CCK는 아, 만족감을 준다. 만족감. 그 CCK가 잘 안 나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예. 네. 맨날 불평하는 투덜꾼이 돼요. 예. 네. 만족을 못 해. 만족을 못 해. 예. 네. 그래서 항상 불평. 불평. 그래서, CCK. 어떻게, 배가 아픈가? 자, CC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 뇌세포에서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가 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도파민. 이 물질은 굉장한 쾌감을 줘. 이야! 이런 거. 아시겠죠?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굉장히 나왔을 거예요. 도파민, 쾌감. 엔돌핀은 그냥 조용하게 기뻐. 근데 이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아주, 뿅! 가게 만들고, 로맨틱하게 만들고, 그 도파민이, 그 이 도파민 맛을 한번 보면 중독이 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우연히 라스베가스에 가게 됐어. 그래서 우연히 거기다가 동전을 넣고 땡기는 막 돈이 뭐예요? 와장창 쏟아져서 우와! 이렇게 되면 그 쾌감 미 그리워져. 그래서 결국 도박에 중독이 돼. 그래서 이 도파민은 참 하나님이 만드시는 좋은 물질인데 워낙 우리가 그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 도파민이 어쩌다 한번 나오면 그게 중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그래서 뭐, 그런 중독 증세를 많이 일으켜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파민 대용품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꾸 그 쾌감을 사람들은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독이라는 게 있다. 중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에 중독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세상살이에서 이 정말 이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일수록 자꾸 어떤 것에 중독하고 집착하게 돼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비싼 입장료를 내고 야구장에 가서 그렇게 두 시간을 보내고 오는 그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파민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극한 관심을 가져야 돼. 별로 관심이 없으면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삼성하고 한화하고 뭐 시합을 하는데 뭐 삼성에도 관심 없고 하나에도 난 별 관심 없어. 그럼 하나도 재미없어. 그렇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그래서 관심을 탁 가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팬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한화 팬이다. 이래 가지고 그 한화 투수는 누구고 뭐 어쩌고 몇 살이고 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야구장에 가서 근데 이제 누가 그 이제 선수들이 아홉 명인데 그 중에도 뭐예요? 난 또 누구누구 팬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수가 이제 홈런을 탁 쳤다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근데 그 선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 홈런 쳤네. 이제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게, 그런 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 사로잡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골프,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난 사람이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새벽 4시에도 일어나. 아니었죠. 그런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골프가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골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풀은 풀밭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 공을 구멍에 집어넣는데 여기서 보고 또 여기서 보고
야, 이거 공 하나 치는데 시간이 막 굉장히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유전자 팍 꺼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유전자 팍 켜져. 근데 저한테는 안 들어가도 유전자 안 꺼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켜지는 건 이유도 없어. 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한 의미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돈을 향해서 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도파민이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도파민이 그리워져. 그러면 도파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서로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이긴다, 진다. 이래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그 룰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경쟁에서 승자가 되면 돈을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들 전부 지금 돈을 의미로 삼고 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질이 골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의미에 불과해. 인공적 의미라고 부를까? 그렇죠?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하얀 조그만 공이 구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고 꺼야 될 어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진선미야. 진짜 진리. 진짜 선. 아름다움. 그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 그것을 내가 딱 깨달을 때, 그것이야말로 생기의 본질이야.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서 입원실에 맨날 골프만 틀어주면 병 낫나요? 네? 그렇죠? 그 자체에서는 생기가 없어. 의미가 없어. 누구한테만 조금 도움이 되겠어? 그 환자가, 그 입원 환자가 골프광이면 좀 도움이 되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런 인공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것, 진짜 생명이 되는 그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뜻, 의미 이제 그것을 누구든지 결국은 그것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도파민. 자 지금 이제 다섯 가지인데 1.
2, 3, 4, 5. 이 다섯 가지를 쭉 보니까 다들 어떤 물질이에요? 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런 물질을 행복 물질이다. 행복 물질이다. 자,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우리가 뭐예요? 행복하기를 바라서 이 행복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우리의 유전자 글자 DNA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이런 행복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분, 그 창조주를 보면 이 창조주는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 왜 행복하기를? 이렇게 돼. 이렇게 행복 물질을 생산시켜서 행복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진짜 추구하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기를 추구하는 거지. 생기를 받아야만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잖아. 그래서 생기를 받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 근데 행복 물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물질은, 이름도 참 멋집니다.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영어로 하면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해주냐? 무엇을 느끼게 해주? 무엇을 느끼게 해주냐?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소위 절정감이라는 거예요. 예. 막, 이 행복의 절정이야,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절정감을 옥시토신이 유전자가 켜져서 절정감을 느끼면, 이제 나는 죽어도 뭐요? 여한이 없다. 이런 행복감. 절정이죠. 그래서 이 절정감, 극치감, 이 행복의 극치구나. 또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행복의 절정은 두 인간이 무엇을 느낄 때 우리 둘이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그럴 때 더 이상 바랄 거 없다. 일체감, 극치감.
절정감을 느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절정감을 이 일체감을 느끼기는 하늘의 별 따기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은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다 뭐예요? 각 사람을 부려먹으려 그러고 이기적이다 이 말이야.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우리 둘이는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뭐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 일체감을 진정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바로 두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일 때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가 일체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일체감에 아주 가까운 그 느낌을 맛보는 순간은 사실 어느 순간밖에 없느냐고 하면, 엄마가, 첫 아기를 탁 낳는 순간이야. 예. 네. 그 오랜. 근데 요즘은 이런 일체감, 이런 극치감, 이 옥시토신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옥시토신이 맨날 나와도 이것도 별로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옥시토신은 그 극치의 무조건적 사랑을 느낄 때 또는 그거를 받을 때 옥시토신이 쫙 나오면 황홀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 아기가 탁 나왔다. 요즘은 아기를 너무 쉽게 놔버려. 그냥 뭐 무통분만 해가지고 뭐예요? 뭐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쑥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거쳐서 드디어 내 아기가 냐 하고 탄생했다. 식은땀에 쭉 젖어가지고 그때 느끼는 뭐예요? 니캉. 내캉. 하나요, 둘이요? 하나. 그게 이제 진정한 일체.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고. 그런 희한한 관계.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를 느끼고 산다면 그게 천국이야.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엄마가 그 핏덩어리를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 요즘은 뭐, 별로, 아기가 나오면 뭐요? 나왔나 보다. 뭐, 자꾸 뭐. 이래서, 이런 그 옥시토신이 참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옥시토신 그 아기를 낳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올까? 정말 정말 서로 뭐예요?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드디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맞아서 그 두 사람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오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인간이 하나가 되면서 느끼는 그 극치감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나를 탁 받아들일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을 다 상징하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드디어 결혼을 하고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요즘은 이 성이라는 것이 이게 시시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뭐 성매매라든 이건 뭐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뭐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사랑 없이도, 사랑하고 성하고는 상관없어. 성은 뭐 뭔가 뭐 어떤 우리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냥 상품화가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할 때만 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는 그 글자가 이게 아주 멋있는 글자입니다. 예. 중국말로 성. 성은 뭐예요? 이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심자야. 마음에 뭐예요? 야, 이 생명. 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의 글자의 의미는 저게 마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드디어 뭐예요? 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유전자를 순간순간마다 조절하시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간순간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내 마음에서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때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가 더 이상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마침내 하나가 돼. 이때 감사합니다. 이걸 느끼는 게 성이요. 그 뜻이에요, 성이란. 그런데 요즘은 이 성이라는 개념 있어 없어? 없어요. 성이 어디 있는지 없어. 그래서 이 성이라는 이 글자를 뭐로 변질시켜 놓은 거요? 성이 섹스가 돼버렸어. 섹스라는 건 뭐예요? 남녀의 교합이야. 그 속에 뭐가 빠져버렸어? 사랑, 마음이 빠져버렸어. 이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건데? 예, 옥시토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극치감을 주는 건데.
근데 어쩌면 성이 우습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 섹스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섹스는 뭐게? 네? 이렇게 하나인가 둘인가? 네. 이건 뭐예요? 음이야, 음란할 음이야. 그러니까 섹스는 음란이지 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요즘 애들은 섹스밖에 몰라. 그러니까 섹스는 음란한 게 정상이야. 극치감, 그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 이런 개념은 이제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하면 그 음란의 뜻은 뭐냐하면 그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는. 그리고 또 두 사랑하는 남녀 탁 사랑해서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것은 이제 찾아보기가 뭐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봐도 그 음란과 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이 성을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제 성경 보면 그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한국말 성경은 동침한다. 그거 참 별로 좋은 말 아니야. 그럼 아담이 장녀와 동침한다. 하여튼 같은 침대에 누우면 동침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그것도 동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저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알매. 안다는 게 뭐예요? 서로서로가 너무 깊이 뭐예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침이라는 단어는 샤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브.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이 자기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의 생각이 야 이거 이제 우리는 자손도 없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그거는 뭐 하는 거요? 섹스 하는 거지. 그때를 샤카브하니. 그때는 야다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야다 이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악령들이 다 이런 개념을 약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동성 연애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뭐 남자끼리도 뭐요? 뭐 섹스할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동성연애자들을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섹스하고 즐길 권리가 뭐예요? 있잖아. 그리고 다 자기 취향이야. 이제 이런 이런 뭐를 통과시켜? 이제 지금 세상이 다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뭐가 무너지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극치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뭐 남친 여친 요새는 남친 여친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뭐 중학교에서도 남친 있고 여친 있고 하면 요즘 중학생 남친 여친 뭐 고등학생 남친 여친들이 뭐 3박 4일로 후쿠오카 갔다고 그런대요. 이야, 전 놀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친 여친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요? 아니잖아. 남친 여친 그러면 우리 너는 여자고 난 남자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음란을 즐기자. 이런 사이야 지금.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린 나이 때부터 섹스로 변질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만났으니까 자꾸 성적으로 어떻게 자극을 받지만은 그래도 우리 결혼식 때까지는 뭐요? 우리 참자, 절대 하자. 왜? 그때 가서 우리가 첫날 밤에 진짜 우리 둘이가 뭐요? 하나가 되는. 그것이 중요해.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혼 부부가 드디어 뭐요?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게 탁 맺어지는 거야, 그 순간.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참아야 돼. 언제까지? 응? 결혼할 때까지. 요즘 이런 소리 하면 진짜 꼰대 같은 소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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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꼰대 같은 소리를 제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달으면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샤카브라는 단어가 존재하며 왜 야다가 있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해? 야다 하기를 원해.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샤카부 섹스가 인기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뭐예요? 이 인기주의로 가면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 지금 미국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하면 어떻게 돼? 성경은 웃기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동성연애까지 뭐예요? 합법화 시키자. 이렇게 되면
교과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세상이에요, 지금. 이 최고의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 그 극지감, 일지감. 참, 그래서 참, 참, 뉴 스타트가 명맥을 이어나가기가 뭐예요? 참 어려운 그런 이 세속적 환경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지극히 속도가 빠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뉴 스타트를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현대판 꼰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참. 그래서,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것보다 그냥 얼렁뚱땅 쾌락의 순간만 즐기면 그것이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세상. 자.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런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드셨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도파민도 나오고 뭐예요? 이제 옥시토신도 나오고 이래서 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함께하는 부부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야. 이제 이렇게 돼야 정말 참 행복한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게 다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이 이런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이런 옥시토신의 세상은 이제 어디로 가야만 맛볼 수 있어? 하늘나라로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 지금 이 옥시토신이 사라지는 기껏해야 이제는 도파민 차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섹스를 뭐 별 사랑도 없이 그저 남친 여친이니까 우리 3박 4일 가자. 그래서 섹스를 한다. 그거는 옥시토신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은 섹스를 해봐도 뭐요? 뭐 그게 그거네 뭐. 이 극치감을 못 느끼잖아. 극치감을 느끼죠. 여러분, 왜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탁 품으면 극치감을 느껴? 왜? 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뭐까지 바칠? 내 목숨도 바칠 만큼 나는 사랑한다. 이럴 때 이제 옥시토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 남친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천만에. 그러니까 안 나와요, 옥시토신. 그러니까 섹스 해봐도, 그저 그렇더라. 야구시합 가서 누가 홈런 칠 때 기분하고, 섹스할 때, 홈런 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꼰대로서 답답한 심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거는 병 낫는 차원에서만 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그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라도 뭐예요? 그 세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그 자꾸 너무 조건적이니까 결국은 생기를 못 받아서 점점 이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어저께 너럭바위를 올라가가지고 우리 저기 계신 목사님을 만났어.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뉴스타트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다. 아마 도파민 막 나오시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제가 그 어저께 복수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거기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복수한대요. 그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수한다는 말과는 뭐예요? 전혀 다른 말이야. 우리가 복수할 때는 무선적으로 복수해? 조건적으로 복수해.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무조건적 사랑의 복수야. 우리의 복수는 뭐예요? 분노의 복수야. 너 나에게 해를 끼쳤지? 너도 뭐예요? 죽어봐라.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나를 모욕하고 나한테 해를 끼친 놈은 그거는 나도 상대방에게 뭐예요? 상대방을 해롭게 한다고 할 때 그게 그거를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엄청나게 달라요. 와, 이것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방법이구나. 그거를 이런 얘기는 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2부로 미뤄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2부에 계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정말 2부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냐.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듣고 깨달을 때,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이제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것,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면 그 복수는 이런 뜻이다.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섹스와 성경이 말하는 섹스는 뭐예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구나. 이제 이런 거를 배우는 거거든. 그런 거를 이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운다는 말이야. 근데 그래 가지고 그 영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확 바꿔가지고 이 유전자를 팍 켜주면 좋은데
병원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 되면 각 과, 뭐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이렇게 다 이제 가서 어떤 과는 한 달, 어떤 과는 두 달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그 과에만 가서 출근해. 그래서 그 과 병실에서 어떤 환자가 있고 약은 어떻게 쓰며 이제 이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학교 가면 바로 병원으로 가운 입고 가면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정신과 과장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레지던트, 인턴, 학생 이래서 쫙 가서 이제 거기 입원한 환자 다 일일이 각마다 다 차트 들쳐가면서 이 환자는 어떤 병으로 왔고 무슨 약을 쓰고 있고 경과는 어떻고 이걸 이제 매일 한 거기 이제 실습이라 그래 실습 정신과에 실습을 갔어요. 갔는데 참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우울증이 심해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유전자가 거의 다 꺼져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죽잖아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죽는다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밥을 못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면, 이 혈관으로 영양 공급을 잘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근데 그때 뭐 혈관으로 뭐 줘봐야 포도당 뭐 5%, 뭐 10%. 그밖에 없어. 포도당 조금 줘가지고 뭐해? 그러니까 이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돼. 그러다가 뭐 점점 오래되면 영양 섭취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아 이러다가 죽겠는데 아무래도 전기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 전기 치료. 와, 전기치료가 뭔가. 그런데 이제 정신과 가면 이런 덩치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를 탁 데리고, 전기치료실로 데려갔어. 그래서 우리 이제 따라가서 보는 거야, 이제. 구경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다 이게, 이 손발을 다 묶었어요. 이제 탁 침대 눕혀서 다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치료 기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양쪽에 탁 대고, 스위치를 콱 누르니까,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환자가 간질 발작하듯이. 그래서 간질 발작도 이 강력한 전기가 발생하여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탁 끝나고 나니까 환자가 의식이 없어. 그러더니 자는 거야. 뭐가 나온 거요? 멜라토닌이 나온 거예요. 자더니 그래가지고 한 4시간 잤나? 그래가지고 깨어나더니 배고프대. 와, 밥이란 것은 뭐 전혀 먹지도 못한 배고프대. 그래서 밥 갖다 주니까 밥 먹어. 뭐 이상해서 죽겠어요 저는. 와, 전기를 한번 통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 확 달라져버려.
그 밥 먹고 나더니 저보고 탁구 치자. 이야, 이 전기 치료란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구나. 야, 그러면 나도 이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전기 치료 기계만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다 좀 지져줘. 그럼 사람들이 다 뭐요? 후딱후딱 다 바뀌어. 그렇게 그냥 죽을 것 같은 우울증이야. 생생해졌어. 그래도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알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 교수님 방으로 찾아가서 흥분을 해가지고 교수님 전기를 내다 통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옵니까? 정신과 교수님이 우리도 모른다. 왜?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그때가 1966년이었어. 지금으로부터. 네.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몇 년 전이야? 53년 전이야. 예. 네. 그때는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도 몰랐고, 뭐, 뇌파와 유전자 관계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랐던데, 그때는 엔도르핀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고, CCK가 있는 것도 몰랐고, 예. 네.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저 전기를 지지직 했더니, 놀랍게 났더라.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몰라도 좋아. 와, 이거 굉장한 거구나. 전기치료라는 거래. 전기치료라는 거지. 아, 그 환자가 이제 턱, 그날부터 밥도 먹고 뭐 이러더니, 이틀, 3일 지나니까 뭐예요? 도로암이 다불이야. 그래가지고 한 5일째 되니까 똑같아. 그래서 또 했어. 그러니까 또 깨어나더니 첫 번째보다는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아. 그러더니 첫 번째 전기 치료에는 5회 정도는 갔는데 이제는 나흘밖에 안 가. 세 번째 했어. 3일밖에 안 나. 나중에는 아무리 해도 뭐예요? 효과 없어. 인간의 치료란 게 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그 환자가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냐 하면, 그 내역이 이래, 내력이 이래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딸만 둘이나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못 나니까,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없다. 이게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세컨드를 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도 어머니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며느리로서 심정이 어떻겠어? 시어머니도 너무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남편도, 그에 동의한 남편도 뭐예요? 이제 기댈 데가 없잖아, 이제. 그래서 친정에다가 얘기하니까 출가 외인이래. 아무 데도 기대할 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두 딸도 이제 아들이 나오면 뭐예요? 두 딸은 찬밥이.
이런 뭐 이런 상황이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뭐예요?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라. 뭐 그렇게 아들이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맞죠? 자. 그래 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서 유전자 다 꺼져 가지고 하나도 행복할 수가 뭐예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여자는 뭐 하나님 믿고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자의 이 환자의 우울증이 샥 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는 없어. 예? 그렇죠. 이 여자가 하나님을 탁 받아들여서 생기를 받아들이면 그건 낫지.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남편이 마음을 바꾸면 돼. 그렇죠?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예. 네. 다른 여자, 나 이제 필요 없어. 아들 없어도 돼.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아들 없어도 돼. 예. 이제 그러면 여자 유전자 켜집니다. 켜지는데 여자들은 이 앙큼해요. 켜졌는데도 안 켜진 척하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최후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고 그 대책까지 세웠냐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 호주로 이민 가는 계획을 내가 세웠어. 그러면 이 며느리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짜잔! 그 순간에, 야, 여보, 고마워. 어? 사랑해. 이러면 우울증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중요해.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뭐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사랑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결국은 사랑으로 낳게 돼 있어. 네. 자, 그런데 남편이 안 오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는 죽었어요, 결국. 응. 왜? 이제 뭐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정신과 의사 되는 걸 접었어. 그런데 이 뉴 스타트가 진짜 정신과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정기 치료해가지고 뭐 해? 무슨 치료가 필요해? 영적 에너지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석을 대신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전기 치료를 자꾸 반복해보니까 그것도 낫지도 않고 이 전기 치료를 하면 너무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확 들어가서 뇌파를 뭐예요? 꽉 변화시킨다. 강제로 변화시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효과는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왜? 너무, 들어가는 전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작용을 이제 좀 없애고 그래서 아주 최근에는 이 자기파를 이용하는 거야. 자석에서 자기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정한 주파수를 다 골라 가지고 그리고 내 전반에 그거를 그 전기 에너지 자석 자기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위에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그런 부위 엔돌핀 그게 딱 집중을 해 가지고 딱 컴퓨터로 딱 해 가지고 칙칙칙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 아 꺼졌던 유전자가 강한 에너지를 받으니까 뭐예요? 켜져가지고, 네. 세로토닌, 엔도르핀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석 치료를 약이 안 듣고, 전기 치료도 안 듣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고, 여기 이제 위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은 그 위치, 딱 그 자기파를 그 자기 펄스라 그럽니다. 펄스를 어디다가 쏘냐? 그래서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여기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눈, 코, 귀. 이게 사람의 뇌, 그 여기 자석, 자석에서 뭐가 나가고 있어요? 자기파. 그래서 이거 다 치료받고 25만 원 주면 돼. 25만 원 주면 아 기분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다. 그래서 나가서 점심으로 피자도 사 먹고 아메리카노도 한 잔 마시고 어저께 누가 커피를 물어보더라고 이제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영화도 보고 싶은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들러서, 이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세일이라, 그렇죠. 세일이라. 그 여자들은 세일 하는 데 가서 물건 사면 돈 벌었다 그러더라고. 좀 희한하게 돈 버는 방법. 여보, 오늘 돈 벌었어. 우리, 예, 예. 그래서, 돈 쓰고 와놓고 돈 벌고 왔다고. 참, 씨야. 전문가예요, 여기. 그 옷 보니까 돈 많이 벌었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 꽤 받았겠는데. 아,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기분 좋게 보내고, 야, 25만 원 참 보람있다. 그러고 갔어. 그러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TV 켜고, 재밌는 프로그램 보자 하고, 다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내다 즉각적으로 유전자가 팍 꺼져 조건 반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탁 오면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 켜지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느낌이 이 치유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했다면 즉각적으로 꺼져.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 그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자기 최면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최면이란 게 뭐예요? 무조건 하고 나는 날 거야, 난 날 거야, 난 날 거야. 난 날 거야, 난 날 거야. 왜 그렇게 하면 낫는 줄도 알아 몰라? 아무 몰라? 그럼 뭐 주술만 외우면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거를 미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자기 최면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내가 치유되는 것을 상상한다 하라. 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내가 자꾸 중얼거리면 낫는다라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바라는 거야?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잡신들의 그 악령의 소리를 듣지 뭐요? 않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열심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이지, 내 자신을 내가 중얼거리는 그런 공염불로 내 자신을 최면 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화 한 통화에 뭐 25만 원 끝났지 뭐.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 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미 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정말 진짜 현실이라는 것. 아시겠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특히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맨날 25만 원씩 안 써도 돼. 맨날 병원에 가서 이거 자기 치료 안 받아도 돼. 그만큼 영적 에너지는 자석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석, 전기 치료 같은 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 치료도 비싸요. 자기 치료도 비싸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그 뭐 무거운 이런 컴퓨터 뭐 자석 안 들고 댕겨도 된다. 우울증 환자들은 컴퓨터 배낭에 메고 자석도 배낭에 넣고, 그냥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배낭에서 꺼내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영적인 인간이다. 영적인 인간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의 영이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